우리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아, 이런 질문을 또 우리 학생들이 꽤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논술 학교별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저기 보니까 학교별 유형을 따져가며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좀 빠르대요. 이런 얘기 하면서 어느 학교가 선생님 저랑 맞을까요? 어느 학교가 저한테 유리할까요?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그거 언제부터 해요? 뭐 이런 거요. 그래서 학교마다 유형이 있어서 그걸 해서 제가 기사도 보고 막 어디 설명회 갔는데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름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려고 한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요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볼까요? 있어요. 학교별 유형이 왜 없어요? 다양하죠. 실로 다양하죠. 여러분 거기에 다 적응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요 얘기는 조금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먼저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해보냐면 유형별이 왜 없어요? 학교별로 다양하죠. 이 논술이 모든 학교는 다 학교마다 그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논술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대학의 논술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공통적 요소가 그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란 베이스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모든 채점의 기준이 유사하죠. 크게는. 그렇지만 그 위에서 물어보는 스타일은 조금씩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유형과 쌤이 공부할 때 말하는 유형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그걸 쌤이 분리해서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유형별 학교, 어느 학교가 있다던데요. 그거 해야 됩니다. 쌤 미리 얘기할까요? 여름방학 이후에 실전에 막 들어가면서 그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걸 타진해가면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라기보다 자기 형편에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인데 수학이 1등급인가 2등급을 항상 떠서 수학이 안정적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술이 있는 논술을 권하죠. 그 학생은 그 유형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만약에 수학이 1등급이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면 한양대 상경을 권하겠죠. 거기는 완전 수학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닌 친구들, 예를 들어 중앙대 경영, 이런 상경 계열 수리를 권하겠죠. 근데 이런 건 선생님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은 또 이래요. 선생님, 저는 도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이나 시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그냥 도표 문제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좀 편해요 하는 친구들은 도표를 조금 더 선택지가 뭘 선택해야 될땐 이런 학교를 권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문학이나 시나 다른 쪽에 조금 유형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긴글 쓰거나 짧은 글 쓰거나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을 타진한 학교를 타진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유형별 공부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세요. 만약에 비교를 공부해요. 그러면 두제시문 비교가 있어요. 그럼 이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그러면 세제시문 비교도 있겠죠? 자, 가끔가다 이대나 연세대가 유형을 출제합니다. 자, 내제시문 비교도 있겠죠? 그럼 내제시문 비교의 나열 비교의 대표적 학교는 중앙대입니다. 그리고 근데 내제시문 이상의 분류 비교는 얘는 성균관대, 경희대, 사회, 외대 이런 다 숭실대 이런 다양한 대학들이 분류 비교를 냅니다. 보세요. 이거 공부하고 학교별로 이걸 하나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기준이 설정된 기준을 설정해서 준 그런 비교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나오죠. 제가 비교라는 유형을 공부할 때 두제시문, 세제시문, 내제시문, 나열비교, 분류비교, 기준 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가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할 겁니까? 그러면 답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쉘로우합니다. 뭘 공부했어야 돼요, 유형에? 선생님, 비교는 왜 하는 거야? 왜 모든 대학의 문제는 비교로 시작해? 근데 비교가 왜 필요한 거야? 그놈의 비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거랑 연관된다는 거야? 그럼 비교를 내가 층위가 다른 제시문들을 내가 맞춰낼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뭘 갖다 놔도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비교글 쓰기는 어떻게 글을 전개해야 되지? 비교할 때 주의해야 될 어휘는 뭐가 있지? 그리고 개념화 작업에서 내가 뭐를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보세요. 내가 어느 학교가 맞아요 하기 전에
진짜 유형별 공부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논술은 학교마다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적응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힘껏 풀어제끼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정말 진짜 비교 왜 하는 건데? 그거 도대체 뭐에 써먹을 건데? 왜 논술 문제는 1번이 비교야? 그거 없이는 왜한 발자국도 그 다음 못 나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연관관계는 어떻게 설정된다는 거야? 여러분 알아야지. 그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 학교별 유형으로 갈 때, 이 학교가 이걸 왜 내는지, 이걸 왜 내는지, 그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려는 얘기는 3월에서 5월 정도 1학기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게 기본기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잘돼 있어야 다양한 학교가 변주가 일어나고 유형이 막 유동적으로 변할 때 이게 잘돼 있어야 여기를 적응할 수 있는 이거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조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 1학기 이전에 3월, 5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이거와 함께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이후에 가면서 유형을 타진해 갑니다. 그러면은 원서를 쓸때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요. 같은 날, 같은 학교, 같은 시에 봐요, 시간에. 선생님, 어떡하죠? 그럼 유형 봐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논술 카드가 두 개는 학종 쓰고 네 개를 쓰는데 학교가 꼭 얘네 학교 두 개밖에 어떻게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이럴 때는 유형 봐야 됩니다. 너좀 짧은 글 쓰기가 좀 빨랐지? 긴 글보다 이게 호흡이 짧은 게 좋은 거지. 네, 그럼 여기 가자. 이렇게 나중에 선택지가 내가 넓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이후에 3월, 6월 모평 이후에 그때 뒤늦게 혹시 찾아오는 친구들은 실전에 먼저 하세요. 소나기 비 맞듯이, 폭우 맞듯이 막 부어 제끼면서 실전처럼 하시고, 그거를 내가 보완하고 메이크업 해가는 과정에 기본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한두 달 공부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별 유형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실전에 가서 해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별 유형 당연히 있고, 자기한테 어느 정도 성장이 맞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름방학 이후에, 그때 쭉 원서 쓰기 전까지 여러분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살펴보길 바라고, 그 전에는, 혹시 그 전에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논술에 할애한 친구들이라면, 그거 가기 전 단계랑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모평 이후에 여름에 투입돼서 논술을 해야겠다고 숨차게 달려온 친구들은 선생님 아까 당부했듯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논술을 유형, 물론 이런 친구 있어요. 저는 논술 한 개만 써요. 두 개만 써요. 그런 친구는 학교와 체조를 정해서 시작하니까 그것만 쓸수 있지만 사실 그런 수업은 여름방학 이전에 파이널 전까지는 드뭅니다. 그것만 쓴다고 그렇게 그립도 잘 늘지 않거든요. 얘를 잘 쓰고 싶으면 얘까지 봐야 얘가 보이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하는 거 알겠는데 조금만 호흡을 잠깐 멈추고 우리 그거를 타진하기 전까지의 공부 과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있죠. 그거는 원서 쓸때 선생님하고 깊은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거듭 당부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와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미운 학생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선생님 제가 한몇주 써봤는데 어떤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없어요. 다못 쓰거든요. 엉망이거든요. 한 서너 번 써보고 제가 이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느낌이 그렇대요. 선생님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느낌만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쌤이 미리 아 이게 그 학교를 내가 유형별로 따지기 전에 조금은 내가 이 정도를 해놔야 되는구나. 쌤이 요 사례를 들어줬잖아요. 근데 요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은 여름방학 이후에 달려들어 올 때마저도 실전하면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 같이 끌고 가는 공부 방법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이 됐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